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한때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4에서 12도로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8에서 19도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은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경북 서부에,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과 전남 동부, 경남 서부, 경남 동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 한때 수도권 내륙과 강원 영서 남부, 충남권 동부,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상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물결도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크게 떨어져 반짝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